대한민국 정상급 최고 6인방의 쇼트북 버라이어티 MC 만들기 프로젝트 김막힌 외출. 무대 정상에서 웃음을 선사하던 개그 6인방이 의기투합하여 기막힌 외출을 함께한 지도 벌써 3개월. 그동안 숱한 화제를 뿌린 기막힌 재미만을 모았다. 아름다운 우리의 이대 사용하게 될 경우 기막힌 외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문제적 장면들.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한 웃음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된다. 개그맨 6명의 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바보 체력장. 지난 11회 동안 허약한 개식스를 위해 기막힌 체력 트레이닝이 진행되었는데 매 경기마다 큰 웃음을 안겨준 우리들만의 리그 승리를 위한 개식스의 불꽃 전쟁 바보 체력장 베스트 3 스타트. 3위 북펜싱. 뭐야 저게? 웬 노래가 스티로폼을 깔아놨어? 아 이번에 또 논이야? 잠깐 우리 하는 거 아닐 걸요? 쓰레기 그냥 버려놓은 거 아니야? 그래 버려놓은 걸 거야. 그냥 가. 야 뭐 야 못 본척해. 야 못 본척해. 뭔 펜싱을 해 논에서. 펜싱.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랄 안 했잖아. 펜싱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봐서 봐 펜싱을 하면 뭐 유고 펜싱에 펜싱 복장 뭐 있는 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붙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 1대1로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왜 그래? 제일 왜 그래? 원래 이게 룰이야. 옛날 군대 시대 때 이렇게 펜싱을 할 때 결투를 신청한 사람한테 가서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게 그게 결투 신청이야. 아 진짜? 끝이야 그걸로. 아니 이거는 저기 그리스 쪽. 마산. 2위 야구공 반대로 던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어때요? 그래. 그래. 김! 대! 김! 자, 이번 코너는 어떤 코너입니까? 엉덩이 하나 던지는데 그래. 뭐 핸디캡을 하나 주죠. 어려워. 종류야, 종류. 100인 사이다, 100인 인간. 웃기기도 하는데 이게 다 떨어져요 진짜로. 진짜 이거 확 떼고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눈썹 다 빠져 이거. 아니. 어. 그대로 던져. 아! 아! 야! 진짜! 진짜! 야! 뛰는 거 보여줘. 뛰는 거. 넘어. 야 넘어. 진짜 확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앞으로 한 발짝. 손 앞으로 뻗어봐. 좋아. 손을 돌려. 어, 던져.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원빵. 5만원 올려서 5만원씩 껴가지고 주는 거야. 오케이. 떨린다, 진짜 떨린다. 도와주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사는 거 많이 힘들 텐데 삼촌이 도와줄게. 누군데? 이름. 영서야. 삼촌이. 1위 전력 질주. 기막힌 며칠 바보 체력장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입수하지 지금 좋아. 네, 여러분들 열심히 이번 게임 빨리 하면 안 돼요? 전력 실주의 발딱 승리. 자 출발.
좋습니다.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3대3 게임으로 전력 질주로 달려서 방망이를 먼저 두 사람이 집은 후에 한 사람을 때리는 걸로 마무리를 치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긴장된다.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보는데? 그냥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보지.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봐. 달리기? 뭐야? 뛰어들어. 일로 보라! 좋아. 그러면은 결승으로 다섯 개 놓고 제트맨 씨 아우 좋아. 저 엎드려 있다가 휙 풀면 일어나서 가기. 그래. 다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못 잡는다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갈 때려. 아, 알겠어. 여기 네모 안에 도망가면 안 돼. 오케이. 도망가면 안 돼. 좌충우돌 댄스 수업 시간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들의 댄스 열전 분위기 다운되다 싶을 땐 필살기 댄스로 이도저도 안 될 땐 몸을 던진 멍장 댄스로 당신을 웃겨준 댄스 정복기 그 잊지 못할 순간으로 울리치고 게식스를 위한 댄스 서브걸스 그녀들의 거침없는 유혹 댄스 파워풀한 섹시 댄스와 함께 유용한 매력을 뽐내는 섹시 디바 장민주 대한민국 댄스기 완소녀 장민주 게식스의 댄스 선생님이다
저희들 많이 받고 쉽기 때문에 네, 음악에 그냥 몸을 맡겨서 바로 댄스라면 자신만만한 장동민. 댄스라기보다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운 개인 댄스 퍼레이드 스타트. 어서 여기로 표시야 이 자식아. 그의 지나친 자신감 흐른 저질 댄스, 동료들의 거침없는 발길질로 마무리. 하지만 절대 기죽지 않는다. 동네 유치 찬란한 색소폰 연주 댄스. 김진호, 유세윤, 이효리의 체험형 댄스 도전. 민망 댄스를 보여준 김진호의 떼내준 후에 젠틀한 이미지는 잊지 않요. 이미지 관리는 무슨? 기대만만 버라이어티 황태자 유세윤의 클럽 댄스. 유세윤이 남아져. 심지어 큰형님 김대희까지. 다행히 유상무는 춤 잘 춘다. 맞다, 우리에겐 방업소의 세븐 홍인기도 있었다. 미안하다, 세븐은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너무 의도가 담긴 춤이야. 나가, 야 인마! 수치에서 꼬장이야. 그러네, 그러네. 야 인마, 니네 같으면 오늘 클럽 아니야 여기. 어? 야, 나가, 나가. 너 저 콜라텍 가서 놀아. 콜라텍 가서. 어린애 데리고 와서 놀아. 야 김부장, 얘 받지 마. 게이식스니까 가능하다. 그들의 생계 유지형 댄스 퍼레이드. 유지형 A동입니다. 어떻게 이게? 먹고 살라고 해요. 철저하는 주인이 없어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오, 웨이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와, 저 어떻게 이래? 아, 진짜 미국에서 본 듯한데요? 미국에서는 장이윤이 깔끔한 스타일. 그것도 봐도 재미있다. 철없는 유부남들의 척척 댄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 녹화 중에 생긴 일. 개그맨 김준호 방송성을 10년 만에 카메라에 찍히다. 카메라로? 감독님이! 감독님 먼저 보고 싶어. 감독님의 40대 오래세요. 사방을 찍지 얼굴을 찍냐고요. 황창도의 기습 뽀뽀시래. 알면서도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일까지 김준호의 완전 순환 시대. 죽여버릴 거야! 널 부셔버릴 거야! 뭐 만들었어? 임신 됐어. 출산할 것 같아. 아기가 나오려고 해. 아기가. 아빠가 개였어.
빠방하게. 아 뭐냐고. 다 빠방해. 아주 집중을 해. 막 춤을 춰 모두를 곤란하게 했던 개섹스. 그래도 시작만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좌충우돌 댄스 수업. 말 그대로 일들이 몸이 가는 대로 부딪혔던 시간. 웃거나 혹은 울거나 했던 우리들만의 축제. 사실 처음부터 댄스 정복기엔 한결같은 무대가 있었다. 수업도 부지럽게 만드는 그들의 난장 댄스. 우리도 한다면 한다! 댄스 수업 3개월 만에 드디어 동방신기 풍선 마스터 먹방신기 대탄생! 당신의 웃음을 위한 이들의 댄스는 계속된다! 쭉!